근데 본인은 저한테 연민의 또 정을 놓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안아주고 싶다,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작이 되고 저는 뭐 이래서 전 외로웠고. 그렇죠, 그렇죠. 외롭죠.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커플이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거는 뭐 통과하시다가. 우리요? 예. 그 5년 동안에 그 지속적인 그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는 끊임없이 남아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런 남자는 이 세상 없겠다 싶더라고요. 그것도 가장 그래서 믿게 되고 아이를 낳으면서 결혼식을 안 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오케이 란 거죠. 그래요. 24시간 같이 있으면 너무 좋으시겠다. 좋으면서도 싸우고 싸우면서도 좋고 이렇죠. 인생 싸워 입으로. 저는 정말 남편 끝까지 끌고 가서요. 무덤까지 함께 갈 거예요. 무덤을? 무덤까지 함께 갈 거예요. 아니 무슨 진시황도 아니고 무슨 순장도 아니고 뭐야. 남편 나이가 우리 뭘 같이 죽자고 그래. 지금 남편이 더 저보다 오래 못 살 것 같은 거예요. 불안해 죽겠어요. 술 담배 너무 짜고 있으니까. 그래서 그러기 너무 가슴 아파요 지금.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기 생명 연장시키려고 노력 중이죠. 아니 그래서 말이죠, 우리가 대중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편견들을 저희가 한번 하나씩 한번 왜 이런 것들이 생겼는지 뭐 해명을 저희가 듣는 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선입견이 박혜민 씨 하면 떠오르는 선입견이 약간 박혜민은 빠가랑 비슷해요. 사납다. 사납다? 그건 뭐 개한테나 붙는 얘기 아닙니까? 아니, 우리가 이제 사납다. 여성이 사납다. 물어뜯는 거 아니에요? 사납다. 아니, 뭐. 어딜 봐서 사나워요? 하나도 안 사나운데? 아니, 나는 몰랐는데, 옛날에 무슨 청춘이라는 뭐 어떤, 청춘? 뭐, 리얼 뭐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 있었죠? 네네네. 그게 뭐예요? 지금 막, 저기, 리얼한 그 모든 프로그램이 다 리얼로 가잖아요. 그리고 관찰로 가잖아요. 맞아, 맞아. 그때 저희들 관찰로 시작을 처음 리얼 시트콤을 했었어요. 그래요? 몇 년 전에? 우리 아들이 네다섯 살이었으니까 그만... 10년 전이죠. 나오네. 야, 고맙네. 진짜 남편 집은? 안타깝다. 잘 사는데? 이렇게 안 잡으시나? 이거 누굽니까, 이거? 쫓아내놓고도 불안한 거예요. 아니 공중으로서는 말이야. 나 써놨어. 아 가서 하자고. 거기 가가지고 뭐래가 종이에다 네가 쓴 거 가지고 거기서 확인받는 거지 뭘. 너는 안 쓰니? 그 써봐. 나 쓸 테니까 이거 챙겨줄게. 술 처먹고 왔어? 야 너 공장에서 술 처먹고 왔어. 이게 술 드시는 게 아니야. 술 먹고 아 처먹다 쓰라니까. 아니 씨 그거 오케이 알았어. 손 찍어 먹겠다 이해하겠어. 어? 어? 지나 정도의 지나친 하기는 내리지 어? 딸기는 내 애정이야. 아니야 애정이야. 아 오케이 발차는 거 나도 지금 그거 한 거야. 지금 발차는 거 발길질 오케이 라 이거 얼굴만 들지 마. 이런 결혼식 하셨나봐요. 신랑 신부 입장 있겠습니다. 이러다 가세요 엄마. 어머. 아 성재 앞들고 우리도 축하박수 한번 보내요. 감사합니다. 맞아도 안 아픈 척하고 애교로 봐주면서 평생 함께 할 것을 맹세합니다. 아주 특이한 결혼 서약이었어요. 어머! 필수도 가격하죠. 정말 확실하게 찍으시네요. 이야.
야, 저걸 말이죠. 10년 전에 저걸 방송에서 했어요. 저거 센세이션한데요. 굉장히 기획이 좋네. 저 앞서가죠. 그래야지 좀 올라갈 거라는 거 아니까. 아니, 근데 있잖아요. 아무리 의도적으로 그래, 내가 재밌게 해야 되겠다. 본능적으로. 그래도 이게 사실은 약간의 그런 성향이 있고. 본인 성향이. 그래,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으려면 저게.